그러니까 한 20%를 10번 정도 내면 그냥 단순 계산해서 그 두 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 200%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기하급수죠, 오늘은. 그렇죠, 그런 효과를 그렇죠. 제가 누렸어요. 그때도 제가 계속 트레이딩 했어요. 이 종목 안에서만. 그러니까 이게 큰 돈을 이렇게 벌려면 네. 거의 한 종목, 두 종목, 뭐 이렇게 소수 종목으로 집중시켜야 되는 건가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경기도 시흥에 살고 있는 개인 투자자 박두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바로 주식에 관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개인 투자자로서 투자의 마인드와 네. 그 다음에 좋게 보시는 섹터 이런 것들 등을 말씀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우선 좀 여쭤볼 게 현재 혹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운용 자금? 총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자금은 물론 제가 좀 신용을 좀 쓰고 있습니다. 네. 신용을 쓰고 있어서 한 27억 정도 제가 운용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거래 금액을 제가 다 찾아봤는데 한 7년 정도의 기간 동안 제가 한 1,500억 이상을 거래를 했더라고요. 매수매도 하신 거예요? 네. 물론 그 과정에서 실패도 많았고 이제 또 성공적인 이제 투자자로 이제 제가 거듭나게 된 건 한 3년 정도 됐어요. 최근 3년이요? 네네. 코로나 이기네요. 네, 그렇죠. 그때가 코로나 때 제가 두 번째 깡통을 쳤는데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매수 매도가 많았고 또 자신감이 그때는 있었기 때문에 좀 신용을 그때부터 많이 썼습니다. 7년에 1,500억이면 그냥 대략 평균으로는 1년에 200억 이상씩 거래를 네. 하신 거네요. 네. 아, 그럼 신용을 써서 27억 정도라고 하면 네. 그냥 신용 안 쓰면은 한 10몇억 순자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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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게 깡통을 차셔가지고 두 번이나 그것도 차셨고 네. 그다음에 최근 3년 동안 이렇게 다시 이제 일어서셔가지고 이제 10몇억의 이렇게 자산을 지금 굴리고 계신데 우선은 처음에 주식 투자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제가 대학생 때부터 투자를 했었어요. 네. 책을 읽고 그때 당시에 뭐 유튜브나 뭐 다른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은 없었기 때문에 서점에 가서 어떤 주식 투자에 관한 책을 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워런 버핏이라든지 하나 이제 월가의 이런 이름 있는 피터 린치라든지 이런 분들의 책을 사서 읽으면서 아 이런 게 투자 주식 투자로구나 라는 걸 이제 배우면서 혼자서 이제 조금씩 계속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처음에 배운 게 가치 투자라는 걸 배워서 아 주식이 이제 쌀 때 사서 이 회사가 나중에 이제 제대로 평가를 받았을 때 파는 거다라는 걸 배워서 그걸 이제 실행하면서 계속 그렇게 한 대학생부터 조금씩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다가 깡통을 한번 사게 되신 건데 그럼 처음에는 얼마로 시작하신 거예요? 아 처음에는 물론 돈이 없었죠. 뭐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용돈 아르바이트해서 이제 조금씩 하다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뭐 좀 아끼고 아껴서 월급 받으면 한 100만 원씩 매일 이렇게 조금씩 사고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불렸던 게 제가 2015년에 중국 원양자원이라는 회사에 그 가치 투자의 시점으로 그걸 접근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처음엔 굉장한 고통을 얻었었어요. 한 마이너스 거의 한 반토막까지 가까이 났었는데. 중국 원양자원이 종목 이름이에요? 네네. 지금은 상폐되고 없어요. 여기 아픔이 많으신 이 투자자들 중에 아픔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종목에. 그때 저처럼 이제 가치 투자에 이런 시각으로 접근했다가, 예.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여기서, 한 300% 정도 되는 수익을 내고,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됐죠. 예. 그렇게 해서 그게 한 2015년도인데, 그때 이제 제가 자산이 한 1억을 이제 넘겼어요. 그렇게 300%라는 수익을 내고, 그때. 근데 이걸로 제가 무엇을 할까를 고민했는데, 사실 그 1억이란 돈도 어떤 뭐 부동산을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그래서 이걸 좀 더 불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우연찮게 제가 그 일산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전업투자 사무실 모집을 했었어요. 거기를 제가 지원해서 들어가게 됐었어요. 네. 네. 첫 깡통은 이제 거기서 나왔어요. 그럼 1억에 이제 막 신용을 써서 투자를 하신 거예요? 네, 처음에 제 돈 1억을 가지고, 거기다 이제 좀 돈을, 대출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2억이라는 자금을 가지고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게 됐었죠. 근데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네, 바이오 주식 광풍이 그때 불었었어요. 네. 근데 그때가 제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배운 건 가치 투자였는데 근데 바이오 주식은 예, 이익이 안 나잖아요. 이익이 안 나고 어떤 꿈이나 뭐 임상, 뭐 삼상, 뭐 간다, 뭐 어떤 그런 걸로 주가 그런 주식들만 다 날아가고 예. 내가 가진 주식들은 계속 빠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또 그 사무실에는 내 바이오를 투자하시는 고수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결국 이제 바이오에 예, 이제 종목을 이제 바꾸기 시작했었고요. 근데 제가 그때 2016년부터 이제 하락장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주식들이 그럼 한 심하게는 반토막씩 난단 말이에요. 이제 고점에서 제가 이걸 못 버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돈을 못 버는데 이게 단지 기대감과 꿈만으로 이게 주가가 이게 출렁출렁인 걸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걸 못 버티겠더라고요. 결국에 이제 손절치고, 이 손절친 게 있다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내 본전을 복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급등주 따라가기도 하고, 아침에 보면 막 10%씩 올라가고 막 추격하고, 그리고 또 빠지면 또 매도. 그게 계속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됐던 거죠. 네. 그러면서, 어느 순간 계좌는 뭐 깡통이 나 있고, 네. 뭐 정말 비참한 내 자신을 이제 보게 되면서, 그때 절망에 빠져서 그게 첫 깡통이 그 때문에 되게 좀 우울증도 겪었었어요. 그때 나이가 한 30대 중반 정도 됐었는데 네. 예. 아 그때 이제 직장도 그때 내가 때려치우고 여기 나와가지고 앞으로 이제 내가 지금 돈을 벌겠다고 여기 들어와서 이제 깡통을 찼으니까 내 앞날이 되게 생각해보면 우울하게 미래밖에 안 남았겠다, 내 미래는. 내가 결혼도 할 수 있을까? 직장을 다시 들어가도 내가 제대로 돈을 벌어서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1년 정도 제가 좀 방에서, 정말, 예, 네, 1년 정도를 방에서 되게 고통스럽게, 예. 네. 그냥, 어디 나가지도 않고, 부모님 속을 좀 많이 썩혀 드렸었죠. 그러다가 이제 1년 정도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이제 다시 이제 그 일을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다시 이제 일을 해야겠다. 일하면서 다시 일어나야겠다라는 가지고 일을 찾아서 이제 그때 유통업을 배워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네, 유통업을 배워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그쯤에 이제 지금의 제 와이프도 만나게 됐고요. 그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 저 와이프가 외국 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좀 러시아어과를 나와가지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맨땅에 헤딩하는 정신으로 가서 이제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서 이제 결혼도 하고. 네.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임감 분이신 거죠? 네네. 네, 지금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이제 나 하나를 보고 왔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일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열심히 이제 일을 했었어요. 그때 유통업을 하면서 또 밤에는 쿠팡도 했었어요. 그때 정말 절박했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나 일어나야 된다. 뭐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 주식이 흘러가는 게 좀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떤 예를 들면 내 그러니까 장기나 이제 바둑 같은 것도 훈수 두시는 분들이 잘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내가 이걸 들면 내 시야로만 이걸 보니까 내 앞에 있는 이 장기 말을 보면은 내 관점과 내 시각으로만 이제 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전체적인 걸 보면은 예. 아무튼 훈수 두시는 분들이 전체적인 걸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1년간 쉬었던 게 나서 제가 이제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아 내가 너무 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있었구나. 이 지금 눈앞에 내가 수익이 나냐 나지 않냐 이것만 내가 매달리고 있었구나. 그래서 좀 이걸 좀 크게 보자. 그때부터 저게 근데 이제 시장이 이제 흘러가는 게 이제 그때부터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주식을 시작한 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때만 해도 쉽지 않았어요. 그때 트럼프 때문에 예,
그때 무역전쟁 이슈로 이제 전체적인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그때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017년, 18년에 굉장히 높은 시세를 그때 분출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2019년 동안 굉장히 많은 또 조정을 받았어요. 지금 장세랑 비슷해요. 네, 그때가. 그래서 이제 근데 계속 이제 클라우드 미래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던 시기라서 아 다시 반도체가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반도체 그리고 IT 관련한 이제 종목들을 많이 해서 그때부터 투자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2019년 이제 중후반부터 반도체로 좀 꽤 수익을 났었어요. 꽤 많은 이제 수익이 나고 이제 예전만큼의 자본을 이제 회복을 했었고요. 그렇게 가던 과정에서 이제 코로나를 만나게 되죠. 코로나를 처음 제가 겪었을 때요. 아, 이거 제가 2016년에 메르스 사태 기억이 나십니까? 네. 예, 그때 메르스 사태 그때 한 3주 정도 장이 흔들렸었던 걸로 기억을 나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정도 되겠다. 되겠지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근데 모두 예상과 다르게 이제 코로나는 경제 위기를 심지어 이제 가져왔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저도 괜찮겠지 하다가 결국에 이제 너무 많이 빠지니까 지금이 기회지 않을까 해서 좀 신용을 쓰다가 반대 매매까지 가는 상황을 겪었어요. 그게 계속 빠져가지고요. 네네 너무 급락을 뭐 손도 못 쓰게 급락이 나와버리니까 그때 반대 매매가 역사상 제일 많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저처럼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네. 한 3주 정도만 갈 줄 알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경제 위기가 오고 실제로 모든 게 스탑이 다 셧다운을 시켜본 그런 초유의 사태. 그때만 해도 모두가 공포에 질리지 않았습니까? 코로나에 걸리면 진짜 뭐 생명을 잃는 줄 알고 처음에. 네. 그런 언론도 이제 그런 좀 과한 좀 자극적인 그런 보도를 보면 그러니까 뭐 투자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때 당시에 심정에 보면 네, 살고 봐야 되니까 그냥 주식은 그때 그냥 모두가 다 던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3월 19일 제가 그때 제 계좌를 그때 봤을 때 그때 내가 그래서 다 포기하고 모든 걸 정리해버리면 빚만 한 마이너스 한 6천만 원 남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때 정말 마음이 힘들었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그때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한 걸 알게 됐었거든요. 예. 이제 제가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제 마음이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내가 여기서 또 포기할 수 없다. 절대 이제 태어날 아이에게 내가 가난을 물려줄 수 없다. 예.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매일매일 제 스스로를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웅이님 채널도 그때 막 보게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제 자신에게 용기를 주고 이번에는 내가 크게 실수한 건 아니다. 이런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질병으로 인한 경제 셧다운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내가 겪었고 모두가 패닉이었다. 여기서 또 새로 시작하면 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말자. 매일매일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전체적인 셧다운이 일어나니까 그때 학교도 안 가게 되고 자택근무를 그때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직장에서는 근데 학생들은 집에서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노트북이 엄청 많이 팔려 나간다고 이제 하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아 그럼 반도체가 많이 나갈겠다 그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남은 자금과 제가 그때 끌어올 수 있는 모든 이제 돈을 끌어서 이제 반도체 주식에 투자를 했었죠. 뭐 혹시 뭐 사셨어요 그때? 그때 저는 이제 코스닥에 있는 소부장 그때 대장주들 위주로 계속 이제 빠른 매매를 계속 반복했었어요. 한두 종목 그때 끌고 간 게 아니고 그때는 이제 코로나를 맞았고 그때 금리가 이제 0%라는 상황까지 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시중에 유동성이 이제 넘친다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됐었고 그때 이 채널에서도 그때 박세익 전무님이 그때 나오셔서 이제 금리가 0% 가고 코스닥 3000이 간다. 그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그게 저한테 용기를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일단, 반도체가 앞으로, 이제 많이 팔릴 거는, 이건 확실한 일이다. 그럼 내가 여기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폭락한 주식들을 내가, 싼 값에, 좀,
무리를 해서라도 많이 사서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코스닥 소부장 위주로 계속 트레이딩을 많이 했던 거. 일단 먼저 좀 시가총액 한 1조에서 이제 이런 종목들 먼저 매수를 하고 이제 걔네들이 먼저 쫙 오릅니다. 그러면은 자금이 이제 시중에 이제 반도체 펀드의 ETF 같은데 돈이 몰리면 얘들부터 우선적으로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쫙 올라가고 그럼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시총은 천억, 이천억 단위 이런 애들을 다시 이제 제가 팔아서 옮겨가고 얘네들이 오르면 또 이걸 팔고 또 그때 또 이제 좀 밑에 처져 있는 애들 다시 잡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때 매매를 잘했어요. 네, 네. 순환매처럼. 네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순자산이 2, 3년 만에 10억이 넘을 수가 있나요? 이게 가능하죠. 예. 예를 들면 이제 복리의 효과라는 게 우리가 워런 버핏 이야기를 들으면 복리 하지만 사실 순간적으로 한 20% 정도의 수익을 연달아서 10번 내면은 한 수익률이 몇 퍼센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20이면은 뭐 한 3번만 하면 2배잖아요. 세네 번만 하면 2배니까 4배, 5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20%를 10번 정도 내면 그냥 단순 계산해서 그 2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200%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 그렇죠, 그런 효과를 그렇죠. 제가 누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계좌가 그때부터 엄청 많이 좀 늘어났었고요. 근데 21년도에 이제 모두가는, 이제 모두가 그때는 이제 코스피가 3000이 넘어가고, 그때는 모두가 이제 참여하는 그때 그런 시장이 됐던 거죠. 그때 저는 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는 모두가 반도체가 좋고 2차전지가 좋다. 이제 다 알고 있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람들이 좀 모르고 있는 분야가 어디가 있을까에 대한 이제 그걸 찾아보다가 제가 원전 이제 이 기사를 봤었어요. 중국 원전 굴기 박차. 이게 2021년 4월 27일. 예. 이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주식 시장 트렌드가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소에 대한 이제 그 필요성에 그때 한창 주식 시장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탈원전을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탈탄소 에너지 이 정책에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겠구나라는 제가 그때 확신을 얻었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이 이거 2030년까지 100기의 원전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 네. 그럼 제가 생각에 중국은 탈탄소 세상을 가기 위해서 원전이 반드시 어마어마한 이런 100기나 더 지어야 된다는 것을 얘네들이 그 계산을 했구나. 이건 그럼 제가 이게 지금 확률이 높게 되고 제가 주변에 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었거든요. 제 주변 투자 고수분들한테 원전 지금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그게 괜찮을까?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제가 물어보셨습니다. 이거다. 그래요? 이거다. 아닌 것 같다는. 왜냐하면 이게 이 탈탄소 세상을 가기 위해서 원전은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무시하고 있구나. 이거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반도체에서 벌었던 돈을 두산에 전부 다 집어넣었습니다. 전부 다요? 네. 한 종목에? 네. 일단 그때 당시에 제가 두산 지주사가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그때 당시 두산 중공업이고 현재는 이름이 바뀌었죠. 두산 에너빌리티로 그때 제가 왜 두산 중공업이 아니고 두산에 넣었냐면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때 부채가 너무 많았어요. 그때 한 부채 비율이 500%, 600% 육박을.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태였었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무가 너무 불안해서 이 회사는 좀 내가 좀 불안해서 이게 좀 장기 투자하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기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그 되게 알짜 사업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을 거쳐서 두산 중공업이 이제 부도가 된다고 해도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두산전자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회사가 되게 알짜 회사였거든요. 매년 천억씩 따박따박 벌어들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설사 두산중공업이 부도가 난다고 해도 이 회사는 살아남 정도로 그때 굉장히 주가가 쌌었어요. 그때 시가총액이 일단 4천억, 5천억 그때 주가로는 한 4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아, 만약에 내 생각대로 원전이 부각이 된다면 아, 여기서 큰 수익이 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배팅을 했었고 그 결과적으로는 그때 불과 한두 달 뒤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을 가셨어요. 미국에 가서 원전 협정을 맺어오신 거예요. 앞으로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이 협력을 한다는 그 뉴스가 나오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거의 만 원에서 4만 원까지 네, 거의 한 달 반 만에 거의 한 3배? 네, 한 3배 정도, 3배, 4배 정도 올랐던 거예요. 두산 제가 투자한 종목도 4만 원대부터 샀는데 그게 15만 원대까지 올랐었어요. 네, 거기서 제가 인생 역전을 이루 만들어냈었고요. 그랬어요. 네. 그럼 혹시 그때 두산에 한 얼마 정도 몰빵하신 거예요? 그때도 제가 계속 트레이딩 했어요. 이 종목 안에서만. 또 너무 많이 오면 팔고 떨어져 다시 사고 이러면서 계속 그 수량을 모아갔었거든요. 늘려나간 거죠. 계속. 네. 그 한 종목에서만요? 네. 그러니까 이게 큰 돈을 이렇게 벌려면 네. 거의 한 종목, 두 종목, 이렇게 소수 종목으로 집중시켜야 되는 건가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스크를 없애라고 분산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 하시잖아요. 근데 분산을 하면 ETF를 사는 게 낫죠, 사실. 지수에. 네. 근데 저도 지금도 제가 두 종목을 가지고 있거든요. 두 종목 집중 투자거든요. 네. 아직도. 신용 그 쓰시고 이렇게 네. 하면서 두 종목이에요? 네, 네. 와. 왜냐하면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계속 비교를 해요. 예. 네. 근데 종목을 여러 가지를 두다 보면 이 회사가 현재 돈을 얼마를 벌고 있으며 그리고 이 회사가 받고 있는 현재 평가 가치 그리고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 그걸 비교해 보면 계속 이제 저는 이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한 많아야 한 전 한 세 개 정도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와. 예. 그렇구나. 예. 근데 그걸 믿고 버티는 거예요. 계속. 내 생각대로 되느냐, 대신에 계속 관찰을 해야죠. 이 회사에 대해서 파고, 계속 관련 뉴스를 계속 읽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 특히 정치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거든요. 너무 커졌어요, 정치. 예전에는 그냥. 국제정치? 그쵸. 예, 예전에는 그냥 경제 효율성의 논리였다면,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이 회사가 얼마를 투자해서, 어떤 트렌드에서 얼마를 투자해서, 그 수익을 얼마를 버냐, 누가 더 싸게 만들고, 누가 더 그런 유행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네, 이런 거의 영역이었는데 지금은 정치의 영역이 너무 큰 거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그 안에서 우리나라의 역할. 네. 그래서 제가 원전을 그때 당시 좋게 봤던 게, 그래서 이제 그런 미국 중심에, 미국이 원하는 그런, 서방 진영과 반공산주의 연대에서 에너지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거기서 원전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거기서 근데 서방 진영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10여 년간 이제 탈원전을 이미 진행을 한 상태라서 이걸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 서방 진영에서는요. 이미 공산 진영에서는 러시아나 중국이 원전을 굉장히 많이 짓고 또 수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달갑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미 서방 진영은 탈원전 때문에 이제 10여 년 동안 그 산업이 붕괴된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 이건 앞으로 미국이 추진하는 방향성에 확실하다. 예, 네, 이건 확실하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갖고 그때, 지금도 계속 이제 두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네, 지금도. 네. 2년 6개월 동안 제가 계속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많이 올리셨어요? 작년에 이제 많이 올라, 지금 이제 많이 떨어져, 지금 현재 지금 한, 그냥 9만, 한 8천원? 그 정도 되고 있어요. 얼마까지 갔다가 그렇게 간 거예요? 네, 재작년에 15만원까지 갔었죠. 아, 그래요? 그래도 반토막 조금 더 네, 되게. 네, 아. 작년에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네. 그렇구나. 네.